재밌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뭐지? 방금 내 거 찍고 같이 나간 것 같은. 아닌가? 타이중에 도착했고요. 노트북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기 이제 맡기려고요. 뭐 대기가 엄청 길 거를 예상하고 가기 때문에 음료도 미리 목마를까봐 사둘게요. 어? 방금 그건가? 어, 맡겨 왔구나. 在这里 排队就好了. 要这里吃吗? 对，先帮我点菜. 好，谢谢。等一下四点半就可以进去了。好，谢谢。 오후에 오니까 사람이 없구나. 15분 남았어요. 이렇게 포장줄이랑 같이 다 여기 서요. 340. 340. 그만 와서 소변 第三桌. 소스가 얼마나 맛있길래. 녹음기도 안 가져오고 삼각대도 안 가져오고. 이게 얼마? 오, 오메. 그 귀찮을 했던 거. 이게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살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뼈도 이렇게 면만 한 번. 짜지 않아. 기름진 짜장면 맛. 생각났어. 나 이 소스 강원도에서 먹었어. 그 대만 사장님이어서 우육면 집에 고추 소스 만드셔서 고추장 파시거든요. 그 맛이랑 많이 흡사한 것 같은데? 한국 족발 맛이 어땠는지 까먹었어. 너무 맛있어서. 고기 자체 지금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 한국도 이 정도로 간이 좀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请问一下，这个酱料可以买辣的？可以，可以，可以吗？一瓶是150，可以买两瓶，可以。哦，可以吗？可以，三瓶都可以啊。哦，是哦。哎，我以为是每个人只能买一瓶。没有，曾经有人带四五瓶、八瓶的也有，都可以。哦，看你要几瓶。这个先都要冰起来。对，要冰起来，这一定要冰。然后它日期是2个月。 1,2,3,4,5,6,7. 나 진짜 족발만 먹고 간다. 아. 안녕하세요. 我是 인쉔. 저는 지금 핑동에 왔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타이중에 가서 그 족발을 먹었잖아요. 대만에 족발 하면은 핑동을 와서 꼭 먹어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아니면은 또 언제 올지 몰라서 일단 핑동역까지 왔거든요. 근데 족발이 너무 가게가 너무 많아.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여기 사시는 분한테 여쭤봐야겠죠? 여기 딱이다. 不好意思，请问一下，听说屏东是台湾猪脚的最好吃的地方。屏东有那个万南猪脚啊？哦，但是我查了，有出来很多很多的家店，所以我不知道哪一家是最有名、最好吃。万南的猪脚，猪脚那边都很好吃啊。哦。 那随便选就好吃吗？都可以，都很好吃啊。真的吗？个人的口味而已啦。那这一家呢？你可以啊。好，等一下。万能，可以啊。这里也可以哦。美国他们的口味都不一样啊。真的。你去看看，你就选择它的店面的造型，闻闻它的味道。他们很多人在那边排队，那个都。对不对？你知道地方在哪里吗？万能。 正在要去找，万能要搭车哦。这边过去哦，有转运站，再问志工，你要去万能，看搭什么车，他会告诉你。谢谢，谢谢。嗯，中国话 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또 아닌 것 같으면서 얼추 이건 것 같은데면 맞고. 아 참나. 어 한국인도 갔었다. 족발 맛있음. 정말 맛있다고? 차종.
여기가 족발집이 진짜 많거든요. 아무래도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가게가 너무 다 맛있으니까 한 가게를 특정해서 설명해주시는 게 힘드신가 보다. 저분한테 여쭤볼까? 请问一下, 我来自屏东的万峦猪脚. 但是太多的店家，所以我不太清楚哪一家是比较有名好吃的。 万泰还有那个这附近吗？还是在要搭车？你要到万峦吃吗？都可以，只是我想吃到好吃的。万峦它不只是猪脚而已，我们是在屏东。对，你要搭公车到万峦。啊，万峦是那个地区的名字，一个地区的名字。哎，它是。那这里有很多店家当中，对，你有什么推荐的店家吗？ 我常吃的啦哈，嗯，我今天要去你推荐的地方，谢谢，我一定要过去，谢谢谢谢。这边八第三，第三，八二三八万峦潮州线哈，我们就是从屏东到万峦。 친절하게 버스 시간까지 다 봐주시고 가게도 추천해 주시고 好 친切哟。 8238 나 돼지인가 봐. 배가 굉장히 불렀는데 지금 족발 생각에 위장이 움직였는지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아닌데. 족발의 보장답게 여기 내리니까 바로 족발집이 보이네. 할머니 얼굴을 이렇게 간판에 내놓은 집은 이제 우리가 원조다라는 거를 굉장히 어필하고 있잖이. 냄새가 좋고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여기인가? 我要小份，我可以内用吗？里面吃，里面也可以点小份的。啊，好，那我在里面。어차피 다 못 먹어. 깔끔하게 족발만 먹겠습니다. 我要一根小的。小的。谢谢。 이렇게 많아? 둘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320위안이면은 한국 돈으로 13,000원 정도인데 한국에서 13,000원에 이 족발 못 사는데요? 샤오펀이라 그래갖고 1인분, 2인분 생각했는데 이거는 양이 너무 많아.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가 타이 중에서는 빨간 소스 줬는데 여기는 간장 베이스 소스? 살짝 걸쭉하다. 마늘이 많이 들어간 느낌? 타이 중에서 먹었던 건 살코기가 많이 없이 거의 이 콜라겐 덩어리 위주로 있었다면 여기는 그래도 살코기가 꽤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혼자 와서 먹기에는 타이종에 가서 그 작은 거 90위안짜리 한 접시 먹는 게 좀 나은 것 같고 여기는 싸가거나 여럿이 와서 먹어야 되는 자리예요. 딱 보니까 벌써 테이블도 빤쪼같이 다 5-6인 테이블. 지금 이거 최소 4인 테이블부터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혼자 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 일단 살코기 먼저. 와. 소스에 한번. 마늘 향이 진해. 소스 굉장히 맛있어요. 한국의 족발이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이 간장 소스가 조금 달달한 편이에요. 부드러운 정도를 비교하자면 타이 중에서 먹었던 족발보다 여기 풍동에서 먹은 게 식감은 더 미친 것 같아요. 미쳤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나만 이렇게 혼자 먹고 있으니 우리 가족들이랑 남편이랑 생각나는데. 꼼딩니까 진짜 콜라겐의 그 찐득쫀득해 느낌이에요. 입이 이렇게 되네. 제 생각에는 저 어차피 이거 다 못 먹거든요. 이거 싸가서 이따가 차이나에서 저녁에 다시. 대만 족발이 지역마다 특색이 강하네. 핑동 내에서도 가게마다 또 조금씩 다른 건가? 어떤 분 추천해주신 족발은 이렇게 갈색으로 조려진 게 아니라 완전히 하얀 족발이었거든요. 다음에 핑동 올 때는 다른 집 한번 방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줄지를 않아. 타이베이 족발도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먹어볼게요. 타이베이에 맛있는 족발 있으면 여기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소스도 있고 남은 거 포장했습니다.
Thank you.